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Vampire Burial Sites Found in Poland라고 되어 있네요. 자, 뱀파이어가 묻혀 있는 매장된 지역인데 이게 폴란드에서 발견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Vampire Burial가 이렇게 quotation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일명 뱀파이어 무덤이 되겠네요. 자, 어떤 얘기인지 볼까요? A group of archaeologists found an interesting cemetery in Caldas, Poland. 자, 여럿의 그 고고학자들이 되겠죠. 고고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무덤, 묘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폴란드의 칼더스 지방인데요. There, 그곳에서, 즉 앞에 이 앞선 지역에서 they discovered that many bodies had been buried between the 10th and 13th centuries. 자,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이 고고학자들을 가리키겠죠? 이분들이 많은 그 시체들을, 이것들이 10세기 그리고 13세기 사이에 묻혀졌던, 그쵸? 그때 이제 매장되었던 그러한 시체를 발견했는데요. When the Teutonic Knights invaded and destroyed the area. 자, 일명 Teutonic 그 기사들이 되겠죠. 이들이 이 지역을 침범을 해서 그래서 파괴시켰던, 그렇게 전멸시켰던 그 때에 있었던 시기라고 이제 우리가 이걸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Around 1,000 bodies were found in the cemetery called Culmin. 컬민이라고 불리우는 묘지에는요, 1,000구의 시체가 이제 거기에 묻혀졌다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One detail stood out, however.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는데요. 14 of the bodies were buried in strange ways. 자, 시체들 중에 14구가 이상한 방식으로 묻혀져 있었다는 거죠. Some were placed facing down and had heavy stones put on top of them. 자, 어떤 시체들은 이렇게 얼굴을 밑으로 하는, 그죠? 엎드려진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로 놓여 있었고, 시체 몸이. 그리고 아주 무거운 돌을 그 위에다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Others were decapitated라고 했는데요. Decapitate라는 거는 네, 목을 자르는 거죠. 그렇죠. 참수를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참수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고요. All of these were classic signs of a vampire burial. 그런데 이 무덤, 이 시체를 묻는 이 방식들이 두 개가 모두 다 기본적인 고전적인 방식이고 사인인데요. 일명 뱀파이어 매장, 뱀파이어 burial의 하나의 고전적인 사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Why did the villagers think that these 14 people were vampires?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을 매장했다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시체의 그 주인인 사람들이 뱀파이어였다고 생각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마을 사람들이 14명의 사람을 뱀파이어로 여겼던 것일까요? Archaeologist Magdalena Macek and Tomasz Kolowski studied the corpse and discovered that many of them had visible deformities and signs of disease. 자, 이 고고학자인 자 막달레나 마체크 박사와 토마즈 콜로와스키 이 고고학자 두 분이 연구를 하기를 이 시체들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즉 그 좀 다른 방식으로 일명 뱀파이어 베리얼로 묻혀있는 시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발견했는데요. 이 많은 시체들에게는 눈에 띄는 deformities, 그러니까 어떤 몸의 기형이 되겠죠. 기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질병의 징후, 아, 이 사람은 어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징후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The villagers had marked these people as vampires and buried them in a way that was believed to prevent them from returning from the grave to spread their illness.
그래서 이제 이때 시대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 14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기형적인 몸의 형태 혹은 질병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을 뱀파이어로 딱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믿기에는, 자신들이 믿어지기에는 이러할 것이라는 방식으로 묻게 된 것이죠. 자, 모아라고 믿었냐면은 이 시체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거 하기를 막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 사람들이 죽어서도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돌아와서 살아서 돌아와서 이 질병을 막 퍼뜨리는 그러한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방식으로 이 시체들을 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목을 완전히 딱 베어가 참수를 시켜서 묻은다든지 아니면은 이 페이스 다운 시킨 상태에서 무거운 돌을 위에다가 올려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returning from the grave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폴란드 지역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묻혀진 일명 vampire burial 방식으로 묻혀진 시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